인구 소멸이 피부로 다가오는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인구 늘리기 대책을 세우다가 탈이 나곤 하는데요. 전남의 한 지자체가 인구 대책으로 단 9개월만 머물다 전국으로 흩어지는 예비 해경 순경들에게까지 30만 원의 전입보조금을 주어서 논란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한 해 평균 1,000명의 예비 순경 교육생들이 9달 동안 숙식하며 훈련을 받는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입니다. 여수 시는 이 교육생들이 여수에 전입신고를 하고 8개월이 지나면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입장려금인 셈인데 이들을 시민으로 보고 세금을 투입하는 게 맞냐는 불만이 지역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줄곧 교육원 기숙사에만 머무르다 교육기간이 지나면 전국 각지로 발령받아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교육생 개인들이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할 때 교육원 주소로. 해경 교육생이 보조금을 받는 의무 거주 기간인 8개월도 기준과 다른 변칙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1년을 거주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고등학생, 대학생 전입자보다 4개월이 짧은 건데 9개월만 머무는 교육생을 위해 특혜까지 적용해가며 전입 인구를 늘리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수를 늘리는 눈속임일 뿐이지 이것은 예산 낭비다. 여수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늘릴 수 있는. 여수시는 이에 대해 전국으로 흩어진 교육생이 나중에라도 여수 해경으로 발령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수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수가 좋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차원이 되고. 인구 감소 직격탄을 맞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인구를 끌어모으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인구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